오늘은 저 드디어 디데이입니다. 디데이. 오늘은 이식하는 날이에요. 원래 날짜가 조금 조정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다행히 예정대로 딱 5일 만에 배양이 되고 그 배양된 게 잘 자랐나 봐요. 그래서 이식할 수 있어서 원래 예정된 날짜에 이식하기로 했습니다. 아, 나 너무 설레. 아, 기대하면 안 되는데. 응, 기대하지 마. 근데 기대 안 할 순 없어, 그지? 응, 그지. 겁내 커. 이거 들 수 있어요, 뭐? 예쁜데? 응. 옮겨볼까, 저기? 어, 허리 조심해. 다리로 들어야지. 오븐처럼 열리는 거? 저희 집에 원래 요 에어프라이가 있었는데 이걸 진짜 잘 썼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에 있는 코팅이 약간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큰 에어프라이어를 사려고 하다가 큐커를 샀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뻐. 오. 에어프라이. 오. 그래. 오. 토스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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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이거 내가 보여줄게. 뭐? 아, 사진 그래. 짠짜잔. 아무것도 없어. 어디 있는지 찾아봐. 여기? 아니, 이거는 방광일걸? 아, 그래? 여기? 뭐 여기? 요거라도 했던 거. 지금은 점이야, 점. 알 수가 없다. 근데 이거만 받아도 기분 이상하다. 어딘가 있을 거야. 그래, 어딘가 있을 거야. 그렇게 아무튼 이식까지 무사히 마쳤고 일상생활은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리가 되지 않는 한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따 점심은 추어탕 먹으러 갈 거예요. 많이 맞았죠, 여러분? 이제 진짜 빨라졌네. 예전보다. 이제 나 거의 전문가야. 간호사 선생님. 준비 완료. 안 돼! 어, 괜찮아? 안 찔렸어? 응. 어, 깜짝이야. 오, 심장 철렁했어. 진짜. 오케이. 끝. 우와. 벌써 타이즈까지 신었습니다, 여러분. 난 한겨울이야. 어떻게 해야지. 핫 천원어치랑 와플 하나.
예? 감사합니다. 와우. 그냥 먹어요. 한 쫄라 먹어야 돼. 먹고 남겨요. 자를 수 있어? 없을까? 어. 맛있어? 드셔보실? 갑자기 먹고 있어요. 이 맛이야. 옛날 그 맛이야? 이렇게 이 와플판에 별로 없다고. 맞아. 어, 옛날에 이제 학교 앞에서 팔던 이 와플이 없다고. 진짜 맛있네. 와, 어쩜 이렇게 바삭바삭해? 와, 진짜 맛있어. 커피 내려줘? 응? 아니야. 하루에 한 잔 먹어가지, 카페인도. 어, 진짜? 대단한데? 나도 요번 안 먹으니 나도 참아야지. 두유를 먹겠어. 아, 되게 건강해졌을 것 같아. 지금 커피도 안 먹지? 술도 안 먹지? 파쉬라는 독일 브랜드 보온 물주머니인데 이거 진짜 좋아요. 겨울에 여기에 그냥 뜨거운 물만 넣으면 되고 여기 입구 부분이 물 절대 안 새고 물이 생각보다 엄청 오래 가거든요. 한 3, 4시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 차가우신 분들은 이거 완전 추천입니다. 쿠팡에 팔아요. 아무튼 시험관 일정은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모두 다 했고 이제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잘 먹고 잘 쉬고 몸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잘 기다리는 거? 그중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이식을 했고 앞으로 10일 정도 뒤에 피검사를 하러 가서 그때 이제 임신인지 비임신인지 알 수 있는데 그 물론 그 피검 한 3일 정도 전에 임신 테스트기로 임신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최대한 진짜 참고 피검사 날까지는 정말 참아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참아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겨라 이런 말이 있듯이 이번 시험관 차수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했으니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만약에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전 최선을 다했으니 제 탓이 아니라 그건 하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시험관 시작하기 전에는 되게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주변에서 시험관 너무 힘들다 라는 영상도 보고 듣고 해서 되게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주사 맞는 거?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고요. 난자 채취하는 거 물론 복수 많이 차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저는 복수가 많이 차지 않아서 운이 좋아서 그렇겠죠? 복수가 많이 찬 편이 아니어서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고요. 이식하는 거? 이식하는 건 정말 느낌도 안 날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자연 임신 준비할 때보다 시험관은 날짜 딱딱딱 정해져 있어서 훨씬 마음은 편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되지 않더라도 몇 번 더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제 목표는 제 수정란을 5개를 얼려두기는 했는데 그 냉동된 난자 안에서 성공을 하는 게 저의 목표이지만 만약에 거기 안에서도 성공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기 그 난자 키우고 채취하고 몇 번이고 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실패하지 않더라도 또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게 어렵겠지만 아무튼 진인사 대천명 다 하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아기가 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늘의 뜻이겠죠? 아무튼 여러분, 이번 영상이 올라가고 순서대로라면은 다음 영상은 인밍아웃 아니면 실패 영상일 텐데,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결과가 어찌됐든 저는 무조건 다음 영상을 제때 가져올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정말 약속을 했어요. 그동안 저 응원해주신 거 댓글 하나하나 몇 번씩 봤거든요, 여러분. 응원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다음 영상은 다 무조건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Thank you.